우리나라 완성차가 남미 브라질 시장에 진출한 지 꼭 5년이 됐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소형차를 앞세운 전략으로 판매량에서 이른바 빅4에 진입했습니다. 상파울로에서 이재환 특파원이 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늘 교통체증에 몸살을 앓는 상파울로. 차로폭마저 좁기 때문에 소형차는 단연 인기입니다. 그만큼 시장의 순위 다툼도 치열한 상황에서 한국 소형차가 2위에 올랐습니다. 전체 판매량에서도 빅4에 들어가 40년간 변치 않던 자동차 시장 판도를 바꿨습니다. 현지 법인 설립 5년 만입니다. 브라질 소비자 취향에 맞춘 디자인과 성능 덕분입니다. O sucesso da nossa operação é a perfeita sinergia entre a cultura coreana e a cultura brasileira. 만 명 넘는 근로자와 가족이 모여 축제를 즐깁니다. 공장 안도 개방돼 자동차 제조 과정을 둘러봅니다. 가족이 먼저인 현지 문화를 고려한 회사의 배려입니다. Eu sinto muito orgulho que meu pai trabalha aqui nessa empresa tão legal e inspiradora. 현지화는 생산 공정에도 적용됐습니다. 특히 일을 내일로 미루는 브라질 현지 근로 문화를 미리미리 대비하는 근로 문화로 바꾼 전략이 주요했습니다. 브라질 비용, 이른바 브라질 코스트를 줄인 겁니다. 하지만 경기 회복 조짐에 갈수록 경쟁은 치열해져 남미 자동차 주도권을 놓고 펼쳐지는 소형차 진검 승부는 다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상파울루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